우주로부터의 위험. 하늘 뒤편의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우주 물체들이 있습니다. 소행성이나 유성체처럼 우주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을 자연 우주 물체, 인공위성과 같이 인간이 개발한 것을 인공 우주 물체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 크기와 무게도 매우 다양한데, 문제는 이들이 우주에서 서로 충돌하거나 지구로 추락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발사 후 제대로 도킹되지 않은 우주 화물선,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은 결국 지구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대기권에서 전소하지 못한 큰 파편들이 주요 지역에 추락하면 심각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연간 500여 개의 인공 우주 물체가 추락했고, 지속적인 우주 개발에 따라 추락 건수는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물리적 원인 때문에 소행성이나 해성 등이 고유의 궤도를 벗어나 갑자기 지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의 지름 50m 이하급 소행성들이 추락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에 떨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인공위성은 그동안 다행히 비주거 지역에 추락해왔기에 피해는 없었지만, 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폭발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었습니다. 지상에 떨어져 운석이 되는 유성체도 하루에 약 100톤이며, 우리나라에도 운석이 떨어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물체가 우리 주변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주물체의 피해 규모와 유형은 추락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해질 수 있으나, 타 재난과 동일하게 인명구조와 초동대응, 상황보고를 수행합니다. 어느 날 A씨는 하늘에서 강한 빗줄기가 지상으로 빠르게 추락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즉시 119로 신고합니다. 현장에서는 불에 그을리고 불씨가 있는 쇳덩어리가 남아있습니다. 신고를 받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관할 119 출동대는 인명구조와 초동대응을 합니다. 먼저 수거반이 올 때까지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현장을 격리합니다. 그 다음은 SOP와 ERG에 따라 관련 장비와 제독제를 구비하여 대응합니다. 피해 확대가 전망되면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 요청과 내부 체계에 따라 보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현장에서 수집한 피해 정보를 보고합니다. 이때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이 정보를 우주환경감시기관에 전파합니다. 우주환경감시기관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경보 발령과 정보 전파를 수행하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는 이러한 우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물체를 24시간 감시하는 기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환경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주감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며, 추락 이후에 범부처 역할을 규정하는 매뉴얼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우주물체가 추락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대응에 대한 숙지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닐까요?